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헬리콥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인터넷 워스터. 자,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키리 285만 달러에다가 4인승입니다 자, 이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이제부터 직접 사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매를 클릭. 자, 그렇다면 발키리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고로 페가수스로 부르셔야 돼요. 연락처 페가수스. 자, 헬리콥터 칸에서 발키리. 자, 여러분들, 저의 발키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모델을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는 미니건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사람 두 명이 더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카드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리고 헬기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왠지 모양만 보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적당한 사이즈예요. 자, 그렇다면은 헬기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시스페로우, 하복, 프로거, 발키리, 아쿨라, 헌터, 그리고 세비지, 그리고 저 뒤에 어벤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비지와 헌터가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가 정말 작죠. 보시는 것처럼 어벤져의 프로필러보다 작아요. 다음에는 발키리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를 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발키리를 개조해보겠습니다. 보나마나 도색밖에 안 될 거예요. 2키 도색. 자,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발키리의 비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으로 이륙할 때는요, 굉장히 가볍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쭉 날아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네, 속도가 어느 정도 빠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버자드나 아쿨라보다는 느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선회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회력 같은 경우는 오케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녀석으로 미사일을 피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의심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세비지의 무한 미사일을 한번 피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허.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유도미사일을 피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헬기보다 좀 무겁습니다. 자, 다음에는 발키리의 공격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운전자는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3명의 탑승 인원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조종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석에 탄 상태에서 E키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폭발성 캐논을 쏠 수가 있어요. 나이스 샷. 자, 그리고 뒤쪽에 달려있는 미니건도 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폭격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미니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옆부분밖에 공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4명 다 탑승하면은 엄청난 화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발키리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밍 런처를 몇 배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한 발. 자,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격력은 좋은데 방어력은 약하죠. 자, 그렇다면 실제 싸움에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헬기 대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헬기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타트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았어. 자, 먼저 아쿨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딨지? 어디 보자. 어어, 저기 앞에 세비지 있습니다. 세비지 잡도록 할게요. 세비지. 자, 일단 얘부터 잡고, 지금 옆에 어벤져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세비지 잡았어. 어디야? 오호. 자, 바로 뒤에. 자, 바로 뒤에 헬리콥터 많아요. 어벤져는 프로펠러를 써야지. 와. 자, 보시는 것처럼 헌터의 다연발 미사일에 녹아버렸습니다. 미사일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래도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발키리에다가 4명을 태우고서 오프라스 MK2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제 발키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분명히 공격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